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직업에 관심이 많지만 직접 경험해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해보고 관련 학과까지 소개해주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각종 범죄 현장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수사관. 학생들이 진짜 과학수사관이 된듯 진지한 모습으로 증거를 채취합니다. 평소에도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직접 체험해 보니까 약간 탐정이 된 기분도 들고 이런 거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었어요. 다른 한쪽에선 학생들이 직접 성으로 나섰습니다. 주변 시선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목소리에 감정을 최대한 실어봅니다. 제대로 된 대본으로 같이 해보니까 즐겁고 새롭고 또 혼자서 막 성우 연기, 성우 하는 척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거웠어요.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 진로 직업 체험 페스티벌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징검다리가 될 관련 학과까지 안내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간단한 검사를 통해 재능과 적성도 알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 어떤 지능이 더 높은가를 알고 그 부분을 내가 특화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좀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과서나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한 학생들.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